Times. 예, 이번엔 좀 더 큰 놈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벌어요. 디케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 이제 한 줄 평으로 좀 큰 새끼 라고 이제 오늘 좀 더 큰 새끼. 이 뜻이 커브라는 말의 뜻이 새끼죠. 새끼인데 맹수 새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곰 새끼, 뭐 여우 새끼, 뭐. 사자 새끼. 네, 이런 것들을 커브라 그러니까 아, 새끼들. 아, 그 시카고 컵스가 이제 시카고 맹수 새끼들 그렇죠. 커브 슈퍼 10을 지난 시간에 이제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슈퍼리오 아니냐? 네. 왜냐면 10이 이제 IO로 보이는 그렇고.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옆에를 보면은 12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아 저게 10이고 이게 12구나 이걸 알게 됐죠. 자, 지난 시간엔 클래스 A였고요. 이번 시간은 클래스 A, B인데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저희가 클래스 A, B, A, B, D, C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눴으니까 그걸 한번 가서 보고 오시고 예. 가신 김에 오늘 이 리뷰를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미리 그 클래스 A의 앰프 사운드를 듣고 오시면은 이거 모니터 좋아요.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안 보신 분들 보고 오시고요. 그 슈퍼 10 할 때 네. 갑자기 그 라리 바실리오가 라시벨로가 껴들었는데 네. 껴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저희가 막 그 클래스 얘기를 할 때 하이 가이즈 막 이러면서 네. 얘기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건드리지 않았는데 재생이 돼갖고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거 지금 쓰고 있다. 내가 레인이 아티스트다. 나 좀 껴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인공지능이 탑재됐죠. 깜짝 놀랐어요. 네, 라리 바실리오. 라리 바실리오가 멋지게 레이니 네. 앰프를 갖고 연주하는 영상이 저희 그 사이트 링크에 여러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라리 바실리오 지금 기어 타임스 역대 1위에 빛나는 네. 네, 시그니처 기타를 보유한 아티스트죠. 진짜 기타를 너무 잘 쳐요. 너무 잘 쳐. 솔직히 이 앰프가 아니어도 잘 치겠지 싶을 만큼 그 기타가 안 돼도 잘 치고 그 기타가 아니어 뭘 들려줘도 잘 치겠지 뭐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어쨌든 밑에서 한번 보시면은 또 라리 바실리오의 멋진 연주까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 커브 슈퍼 시리즈 풀 진공관 15W 그리고 1W 출력이 가능해요. 오, 저희가 이따가 네, 1W에도 바로 넣어가지고 해볼 건데 1W에서 이제 사운드가 15W랑 똑같은데 볼륨만 작게 나오면 이제 저건 감쇄기의 네,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이따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15W입니다. 확실히 와트수가 좀 늘어났죠. 확실히 그 AB가 클래스 AB가 더 효율적이다 보니까 네, 와트수를 늘리기에도 좀 더 용이하고요. 아마 볼륨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67만 원입니다. 오. 가격 막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그 슈퍼10을 되게 잘 만든 게 사실 클래스 A 같은 경우에 그 방열판이나 이런 것들 사이즈가 어느 정도 기본 피지컬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클래스 A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않아요. 근데 그런 사이즈가 크지 않은 데서 오는 클래스 A의 감성을 정말 잘 정리정돈을 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클래스 A, B로 그 두 가지의 또 장점을 잘 합쳤습니다. 막 샌드리턴 있는 거가 참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트윈 리볼브에도 없는데. 네, 올튜브 콤보 부스트와 그리고 이번 슈퍼 C12에는 리버브가 달려있습니다. 리버브. 그리고 12인치 HH 스피커. 그리고 진공관의 개수도 조금 늘어나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12AX7 두 개랑 EL84가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프리앰프의 12AX7 세 개, 그리고 아웃풋의 EL84가 두 개, 세 개에서 총 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거의 저거 블루스 주니어급인데. 그렇죠? 네. 다섯 개. 그렇습니다. 크기는 390, 430, 235고요. 무게는 지난 시간이 9kg대였잖아요. 네. 이번 시간은 12kg로 역시나 모델명에 맞게 캐비닛에 딱 맞춰서 설계했네요. 이렇게 맞췄어 크기를. 얘는 이렇게 애초에 받침대로 쓰인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네, 굉장히 딱 맞는 딱 사이즈를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브까지 모니터를 해볼 수 있으니까 네. 이거 한번 사운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켰네요. 네. 리버브는 지금 제로고요. 예. 3밴드 이퀄라이저가 다 중립. 예. 게인을 좀 더 줄이고 예. 기본 볼륨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오, 난다. 아이고, 선명하네요.
그렇습니다. 볼륨 줄이고, 아 볼륨 올리고 리버브 한번 올려볼게요. 오, 오 좋아. 라리바실리오가 이제 풀 붙이면서 아, 나는 리버브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인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예 실험 곧 같은 볼륨에서 아 감색이 아~ 완전 감색 역할이네요. 1와트도 근데 볼륨 가운데까지 올려도 엄청 커요. 네. 오우 좋다. 자 아. 바로 다시 싱글로 바꿔보겠습니다. 난 좀 더 차갑고 이럴 줄 알았는데 더 후끈하네요. 네, 뭐 그냥 네. 클래스 뭐 A, B라서 뭐가 더 뭐 차갑거나 뭐 디지털스럽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지금 15와트에 닿군요. 네, 그렇습니다. 리버브 최대. 좋습니다. 게인 올라갑니다. 스톱 올라갑니다. 네, 싱글 험버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모니터를 해봤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운드 여전히 후끈하고 그리고 역시 진공관 5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뭐랄까 그 피지컬에서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힘이 있죠. 네. 뭐 단순히 뭐 이제 클래스 A다 AB다 이거를 구분 뭐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네, 그 정도의 피지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콤보 12. 야, 이게 진짜 좋네요. 아, 커브 12까지 네. 보셨고요. 네. 선생님 또 이번 시간에도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뚜뚜한 새끼. 지난 시간 이제 좀 큰 새끼. 네, 이번 시간은 뚜뚜한 새끼.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 충격적이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곰 같은 우직함과 여우 같은 영미남 예.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 이번 시간에 라리 바실리오도 씁니다. 예. 이렇게 드릴게요. 네. 네. 아주 멋진 연주 밑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콤보 앰프 아니고 앰프 헤드. 드디어 얘가 받침대가 아니고 캐비넷으로 정상 가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멋지게 생긴 약간 뭐 이쁘네요. 아주 멋있게 생긴 레인이 헤드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